안녕하세요. 힐링 라이프입니다. 오늘은 누브라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6포트 미리 흙을 털어놨어요. 그래서 그냥 갖다 얹히는 식으로 흙도 미리 담아놓고 대합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한 6-7가지 정도 섞었어요. 한야초, 펄라이트, 다육이볼, 그 다음에 중간마사, 그 다음에 상토, 뭐 이렇게 해서 한 6-7가지 정도 배합을 하고 쓰고 있답니다. 혼탄도 조금 들어갔어요. 그래서 미리 털어놓지 않을 시간이 걸려서 흙을 미리 털어놨습니다. 이렇게 중간에 봉봉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얼굴이 좀 제일 로제트가 제일 크고 예쁜 아이를 센터로 가운데로 잡고 뭐든지 센터가 중요하잖아요. 센터를 딱 잡아놓으면 사람도 어디 가서 뭐 무슨 무대에서 노래를 해도 리더가 센터가 되듯이 이렇게 센터를 딱 잡아놓으면 좀 심기가 편하더라고요. 그래도 아이고 처음에 눈에 띈 아이가 이렇게 하고 마사를 이렇게. 미리 이렇게 얹어둬도 되는데 우리가 합식을 나중에 마사를 얹기가 조금 미리 이렇게 얹어놓고 갖다 꽂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더 편한 것 같아요. 빨간 포트가 3개. 검은 포트가 3개. 해서 6개. 모란 오일장에 가서 1,000원짜리 6포트. 데려온 지는 며칠 됐는데 시간이 안 돼서 이제서야 분갈이를 해준답니다. 항상 바빠요. 뭐 이렇게 바쁜지. 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더 큰 것 같네. 이미. 이미 센터는 정해졌는데. 원래 이렇게 여러 포도 합식할 때는 홀수가 괜찮더라고요. 보기도 이쁘고 짝수는 심다 보면 꼭 짝수로 심으면 공간이 좀 비어요. 보면 여기도 보면 하나 좀 부족할 것 같아. 여기 지금 두 포트 남았는데 여기서 항상 여러 포트를 합식할 때는 홀수로 5포기, 7포기, 9포트. 그러니까 포기가 아니고 배추는 포기는 배추 셀 때 하는 거고. 그러니까 5포트, 7포트 이렇게
홀수로 그래야지 모양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벌써 한 포도 부족해. 합식은 좀 이렇게 따닥따닥 심어야 예쁜데. 다음 모란장날에 가서 또 한 포도 사올 수도 없고 이거 어쩌지? 합니까 이거? 이거 한 포트가 부족해요. 처음 살 때도 아, 이거 한 포기 더 사야 돼. 한 포트 더 사야 되는데 뭐 다른 생각하다가 그냥 왔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. 여기 한 포트 딱 심어야 되는데. 이것도 네,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. 라일락은 8포트네. 라일락이 아니라 느엔의 진주. 이거 두 포트는 더 사와야 될 것 같네. 화분 크기에 따라서 홀수로 심어야 이쁜지 짝수로 심어야 이쁜지 그게 나오네요. 데려다가 옆에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이렇게 해놓고 누브라 6포트 한번 분갈이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